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음 카페에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조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입하셔서 정회원 신청하시고 질문을 남기시면 돼요. 질문 남기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우리 카페 행복사나님 살을 찌우려고 하는데 뭘 먹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본인 나이키 최종 몸무게 사진, 사진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운동 방법이나 써놨어요. 목표, 살 찌우고 싶어요. 68kg가 살면서 제일 많이 나가는 몸무게였는데 75까지 찌우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 저렇게 먼게 3일 되었는데 제대로 먹으면 살이 찌고 군량이 생길까요? 몸도 단단해지고 시키셨는데 헬스장 가는 건 지금 이렇게 오케이. 아직 우리 카페를 많이 안 보셨나 봐요. 그 여기 링크에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 테너조.ca예요. 인스타그램 가셔서 검색하시면 되고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식단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드시면 근육이 늘수 있는 충분한 식단입니다. 내추럴이고요. 예전에 저도 성인이 돼서 가장 적게 나갔을 때는 69kg 나갔어요. 그리고 69가 59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갔을 땐 96kg 나가봤고 지금은 83kg입니다. 운동은 일단 체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초보자이신 것 같아요. SP15를 1시간에 마스터하는 걸로. 네. 그게 안된 상태에서 물어보시면 그거의 답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그다음 여기. 뭐야? 뭐 어떻게 읽어야 돼? ADF 뭐 이거? HA H 님께서 휴식 기간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어요. 네. SP 운동법 실행 중이고 지난주에 SP 4 했고 3일 동안 3km 달리기 유산소 운동 및 휴식 SP 5 했습니다. 천천히 늘리고 있습니다. 목표 멋진 몸 만들기. 한번 SP 운동하고 나면 여기저기 근육통이 있는데 얼마나 휴식하고 다시 SP 하는 건가요? 매일 하세요. SP15. 저는 SP 운동하고 나면 등쪽이 아파 다음날은 턱걸이를 많이 못합니다. 매일 하세요. 오케이? SP15로 아픈 거는 아직도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SP15가 1시간에 풀 버전을 했을 때안 아파야 분할 운동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더 랑님 운동 효율에 대해서 추가 수정 11월 6일 몸무게 측정 분 몸무게 측정, 운동 일지에 대한 중간 보고였습니다. 아침, 네, 우유 먹고 견과류 30g. 사진이 근데 안 보여요, 지금. 네. 점심 뭐 고등어 그런 거 드셨고, 저녁 샌드위치 뭐 그런 거 드셨고, 운동 아레아 같은 수로 진행합니다. 격구 평균, 오케이. 자, 현재 목표 달리기, 네, 플랭크 달리기, 턱걸이. 점심 스쿼트 하지 않을 거래요. 5개, 뭐, 오케이. 횟수는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1시간 8분. 네. 질문.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효율. 지금, 이번에, 오늘 지금 사진을 올라가 있을 거예요. 몸짱 7기. 저랑 같이 하루에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고 SP15를 30분에 합니다. 30분 보세요. 근육량 많이 는 친구 4주에 2.5kg 늘었고요. 체지방 많이 빠진 친구 4주에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어요. 일단은 SP15를 풀버전으로 하시면은 1시간. 그냥 스쿼트로 하시면은 3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세요. 그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플랭크,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진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일단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플랭크 같은 거, 제가 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복합관절 운동 위주로 하세요. SP15가 1시간 동안 했을 때 너무 쉬울 경우, 복합관절 운동, 오케이? 뭐,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숄더프레스, 뭐, 그런 거 위주로 하세요. 뭐, 플랭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아시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 하시고 싶으면 2분만 전력 질주 하세요. 오케이? 2분 전력 질주 하시든가 아니면 2분 서킷, 2분을 뭐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뭐 캐르벨 스윙, 숄더 프레스, 덤벨로우, 뭐 그런 거 있잖아, 힘든 거 그런 거를 하세요. 힘들게 효율적으로 하세요. 윤영재님, 단백질 나눠서 먹을 때와 한 번에 먹을 때의 차이. 보통 일반 상식으로 몸이 한 번에 흡수할 단위가 30g 단백질. 보디빌더들은 보통 한 미니멈 5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먹는데, 저도 먹어봤는데, 일반인들이 보디빌더예요, 지금? 하루 종일 밥만 먹을 수 있어요? 일은 안 하고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82kg입니다. 네. 내추럴이고요. 하루에,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3끼에서 4끼 먹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한끼 먹었어요. 뷔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헐적 단식이네. 일단 그래도 저만큼은 됩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도 저만큼만 되면 괜찮잖아요. 에? 괜찮잖아요. 우리 저만큼만 되면. 자, 그래서 저만큼 되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질문. 자, 비스포크 수트님, 덤벨컬 무게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덤벨컬 너무 무겁게 하다가 여기 바이셉 텐던하이리스 걸리지 마시고요. 데드리프트, 덤벨로 그런 거 무겁게 하세요. 덤벨컬 너무 무겁게 하지 마세요. 다쳐요, 팔꿈치.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덤벨컬 무게 늘리는 방법은 덤벨컬을 많이 하는 거죠. 정자세로. 그러나 덤벨컬은 굉장히 무겁게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상수님, SP가 무슨 뜻인가요? SP는 안 가르쳐줍니다. SP 굉장히 유명해질 때까지 안 가르쳐줄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로 붙였을 때 유명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설정우님, 초보자는 SP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건강, 근육증과 다이어트 모두 한 방에 가능하죠. 정말입니다. SP는 뭐냐면, 점핑 스쿼트 30개. 는 못하더라고. 지금 몸짱 친구 4주 됐는데 못해. 그냥 스쿼트 30개라고 쳐요. 그리고 푸시업 20개. 턱걸이 10개를, 그게 1세트인데, SP를 15를 1시간에 할수 있으면 분할 운동 들어가는데, SP로도 3개월에 근육이 8kg가 늘은 친구가 있습니다. SP 하세요. 자. 오케이, 첫 번째 좋아요다 이렇게 누르신 분이 있네요. 네, E 더블 느느님, 자, N 그 뭐야? 이하고 니은니은. 김승현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푸쉬업 하루에 100개, 12개 한 세트 하고 20초, 30초 휴식. 스쿼트도 동일한 방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근육 성장이 방해가 되지 않? 초보는 이렇게 하면 근육 성장이 좋고요. 저는 일단 20살 175고 몸무게는 110에서 3일, 3달간 빼서 85입니다. 유산소는 거의 안 했고, 위에 명시된 운동만 했습니다. 유산소는 뭐안 해도 상관없고요. 매일 해도 근육이 통이 없으면 이제는 분할 운동을 하셔야죠. 일단 김승현님은 우리 카페에다가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사진하고 좀, 사진만 봐도 돼. 인바디는 사실 없어도 돼. 벗은 몸 정도 보면 대충 알아요. 이 사람 어느 정도 되겠다. SP 운동이죠. 체중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고급자 같은 경우는 체중으로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제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반님, 와, 최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연님, 트레이너님 170에 67kg 남자입니다. 트레이너님의 SP 트레이닝으로 두달 동안 운동에서 현재 체지방이 10%까지 뺐는데 저는 허벅지살을 빼고 싶은데 허벅지살은 그대로 상체만 빠지네요.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하나요? 허벅지 살 말하는 거예요? 근육 말하는 거예요? 잡아서, 허벅지가 있을 때 잡아서 이렇게 잡히면 살이고 안 잡히면 근육입니다. 그래서 10%. 자.
그러면 허벅지를 많이 빼고 싶으면 가볍게 많이 하세요. 맨몸 스쿼트 그런 거. 그렇게 하세요. 뭐 맨몸 스쿼트로 일단 점핑 스쿼트 같은 거 많이 해서 허벅지가 이렇게 두껍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움직여 주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카페에다가. 그래야지 제가 볼수 있죠. 자, 김용태님, 잘 보다가 9분쯤에 왜 오류가 나는지. 그래요? 모르겠네. 자, 이는느님,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드리프트 할때 자세가 안 나오는 것 같다 문의 드리는데 자극이 허리, 허벅지 뒤쪽, 승모근 위주로입니다. 원래 광배근은 자극이 거의 안 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광배근은 많이 안 오죠. 광배근은 오케이? 딱 몸이 홀드하니까 광배근은 벤토보로우가 많이 오죠. 네, 광배근은 벤토보로우, 덤벨로우, 데드리프트는 광배근에 많이 오게 하려면 바가 몸쪽에서 멀리 잡으면 광배근에 많이 오는데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고 무게를 많이 못 들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의미가 없죠. 자. 유대일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50대신데 복부 비만도가 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 운동을 하도 안 하셔서 윗몸 일으키기 하나도 안 하나 팔굽혀펴기 스쿼트는 워낙 자세가 안 나오는데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또한 얼마 전 건강 문제 받으셨는데 위염 진단 괴다 식단에 자 어머니 위염 있으시면은 애플사이드 비네가를 매 끼니 때마다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산책부터 하세요. 산책부터 운동 재미도 없는데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같이 유대일님하고 같이 산책하세요. 산책. 밑에 고현우님이 30분 가벼운 산책 등산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산책부터 하시고 몸에 좋은 거 식사하세요. 몸에 좋은. 오케이. 야채, 채소. 에? 그런 거. 뭐 나물. 그런 거 드세요. 오케이? 유대일님, 우리 카페 가입하셔서 운동일지 올리시고 어머니 사진도 올리고 일단 다 올려보세요. 제가 볼수 있게. 자, 유영기님 요즘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보게.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공유해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파워 유저예요, 지금. 6.2 밀리언. 그러면 그 뭐야? 자, 6.2밀리언입니다. 그러면 6.2밀리언이 뷰가 지금 2.3밀리언, 2.3. 6,063, 630. 오케이. 그러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300만 명이 제 유튜브를 봤어요. 많이 봤네. 네, 그래서 피트니스 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아마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세미나 가는데 유튜브 전 세계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중엔 지금 1등인데 전 세계 유튜브 1등 할 거예요. 유튜브 1등, 피트니스 1등. 네, 피트니스 1등은 지금 식스패 쇼 것이 지금 최고인데 1등 할 거야, 1등.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공유, 그리고 제 비디오 보시는 분 좋아요, 공유,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딥하게 질문 들어가시고 싶으시면 우리 다음 카페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 쪽에 가입하셔서 운동일지 쓰시고 사진 올리시고 해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구엠님, 네, 오케이. 시실리아님, 정신과 건강이 모두 조화로우신 분 같아요. 건강한 멘토를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이틀 동안 질문을 많이 대답을 해 드렸더니 자 금방 끝났네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다음 카페에서 조금 더 질문 하루에 30분 정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카페 자 원빈님 있고요. 좋아요.
오케이, 오늘은 다 했네. 그럼 오늘 15분 걸렸네. 하여튼, 그러면 15분 됐고요.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 몸 좋아지고 싶으면 트레이너 조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가서 트레이너 조 점씨에 여기 지금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가요. 거기서 식단 보세요. 그리고, 자, 운동은 일지를 써야지 운동을 잘해요. 운동일지는 여기 밑에 트레이너 조의 다음 카페를 클릭하셔서 운동일지 쓰세요. 사진 올리시고. 자, 잘 몰라.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그러면 여기 유튜브, 지금 여기 유튜브 구독 누르시고, 구독 누르면 여기에 검색창에다가 궁금한 걸 쳐. 제 트레이너조 검색창에서. 트레이너조의 저 유튜브 채널 안에 있는 검색창에서 궁금한 걸 치면, 제가 비디오가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웬만하게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도 매일, 거의 매일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빨리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 밑에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클릭하시면 그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후 저녁 9시 반. 북미 지역은 지금 토론토 시간은 그 썸머타임이 해제돼서 오전 7시 반에, 제가 생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 보시고 따라 하시고 공유하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 일단은 우리 카페 회원이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일단 최고의 진짜 건강한 카페, 이상한 거안 하는 건강한 카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많이 힘들 거예요, 월요일 날은. 그래도 힘내세요. 뭐,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재밌는 날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오케이? 자, 화이팅!